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점TV입니다. 시골에 농막이 있는데 전기가 없으신 분들, 노지에서 캠핑하시는 분들, 푸드트럭을 운영하시는 분들, 야외 공연이나 야외 행사를 하시는 분들, 전기가 부족하거나 없는 곳에서의 파워뱅크나 엔진 발전기는 꼭 필요한 존재죠. 파워발전기와 엔진 발전기 둘 중에 뭐가 낫냐라고 싸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짧게만 말씀드리면 결이 다른 제품들이에요. 파워뱅크는 잠깐 고출력의 제품을 활용을 하는데 조용하게 이용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쓰시는 그런 제품군이고요. 엔진 발전기는 고출력의 제품들을 장시간 활용을 해야 될 때 소음을 조금 참을 수만 있다면, 소음이 조금 조용하다면 그런 상황에서 꼭 필요한 제품이고요. 결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드릴 이 엔진 발전기, 작은 엔진 발전기들 다 좋습니다. 요즘에 정말 잘 나오거든요. 가볍고 출력 안정적이고 예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항상 최대 사용 전기량이나 사용 시간이 문제죠. 사용 시간은 휘발유를 채우면 되는데 잠깐 뭐 끄지 않고 활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잠깐 전기를 멈춰야 되는, 멈출 수 없는 환경에서는 한계가 있죠, 아무래도. 오늘은 전기량은 충분하면서 사용까지 편리한 엔진 발전기 한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라크닉에서 출시한 RK4000IE 인버터 발전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은 엔진 발전기들 다 좋은데 출력이나 사용 시간 때문에 문제가 되죠. 특히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냉난방기들, 전기 잡아먹는 괴물들이죠. 기본 2kW의 전기를 잡아먹는 괴물들이기 때문에 그 작은 엔진 발전기 보통 최대 출력이 2kW쯤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튀어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나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때 인버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못 써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거 샀다가 큰 걸로 갈아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두 대를 다 가지고 계시거나. 오늘 소개를 해드릴 라크닉의 RK4000IE는 최대 출력 3.5kW, 전격 출력 3.2kW에 충분한 전력량을 가지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 왜 괜찮은 제품인지 사용 후기를 토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쉬운 시동 방법. 이 엔진 발전기 시동 걸어보신 분들이 공감하는 그 날개 쭉지와 승모근과 삼두근과 뭐 하여튼 다 아픈 시동 한 번 안 걸리면 진짜 시겁하거든요. 진짜 운동 제대로 됩니다. 팔 빠질 것 같아요. 어깨 빠질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에 한창 유행 중이 자동차 시동 걸듯이 버튼 한 가지로 시동을 쉽게 걸 수 있는 그런 제품. 물론 시동이 안 걸릴 때는 리콜 스타터로 시동을 걸 수도 있고요. 이제 엔진 발전기 시동 못 걸어서 못 쓰겠다라는 그런 얘기는 옛말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정말 자동차 마냥 버튼 하나만 누르게 되면 시동이 걸리는 그런 시대가 온 거니까요. 이거는 영상 외에 제가 궁금해서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제가 한번 실험해 볼게요. 우리가 이게 자동차잖아요. 휘발유를 쓰는 4행정 엔진, 이거 불스 원샷 넣으면 조용해? 두 번째, 조용함. 이 제품이 3kW급의 제품이잖아요. 원래는 뭐 4kW급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3kW급이라고 얘기할게요. 왜냐면 3.2밖에 못 쓰는 거니까. 이 3kW급의 전기를 쓸 수 있는 제품군들 중에서도 굉장히 조용합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쓰고 있던 EX파워 엔진 발전기, 저희가 정전이 빡 걸리거나 할 때 비상용으로 자주 쓰거든요. 근데 틀어놓으면 정말 부덩텅텅텅텅텅 합니다. 저는 그게 조용한 줄 알았거든요. 그전 제품들은 더 시끄러웠었으니까. 제가 옛날에 조용하다라고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얘는 더 조용해요. 그 조용하다는 결이 다릅니다. 소리가, 거친 소리가 많이 안 나는 그런 제품이랄까. 실제로 데시벨을 비교를 해봤을 때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꽤 조용하다는 그런 얘기죠. 세 번째, 긴 활용시간. 이 제품이 일반 모드와 에코 모드로 두 가지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제품이거든요. 기본적인 엔진 발전기는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일반 모드, 최대 출력을 낼 수 있게 만드는 3.2kW를 휘발유를 태워가면서 계속 생산하라는 그런 모드고, 에코 모드, 내가 쓰는 전기만큼만 돌려가면서 전기를 배출해주는 그런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제품 8리터의 연료통을 가집니다. 8리터의 무연 휘발유를 넣었을 때 일반 모드로 최대 5시간 동안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에코 모드로는 그 이상, 내가 전기를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이상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전기 사용량이 많지 않지만 밤새 활용을 하셔야 되는 분들, 푸드트럭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뭐 붕어빵 하시는 분들, 어두운 곳에서 활용을 하시니까 전구 빡 켜고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밤새도록 활용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옵션이 되는 거겠죠. 소음도 에코 모드에서는 조금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전기를 쓰고 있지 않을 때 소음이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 이 부분을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에코 모드 조용하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를 쓰는 순간 소음은 올라가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가 돌려야 되는 거니까. 에코 모드에 전기를 활용하고 있지 않을 때 소음이 자기 소음이 되는 것이 아닌 전기를 쓰는 만큼의 소음 정도가 더 올라가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일반 모드보다는 에코 모드가 조금 더 조용한 거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이동의 편리함. 와, 이 제품이 다 좋은데 무겁거든요. 40kg가 넘어갑니다. 시멘트 한 포를 들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무게인데 조금 더 무거워요. 몇 킬로쯤 더 무거운데 그건 없다 치고, 손잡이하고 바퀴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일단 실을 때는 뭐 남자가 들기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0차 실으면 되는, 남자가 시멘트 한 포 찍은 다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0차 실으면 되는데 이동을 그거를 들고 할 수는 없잖아. 기본적으로 접어지는 손잡이가 가지고 있고요, 펼쳐서 아래쪽에 보시면 큰 바퀴가 장착이 돼 있는데 끌고 다니면 편리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 시에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마지막으로, 리모컨을 분실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질 않았습니다. 이 제품 리모컨으로 원거리에서 시동을 부르릉 걸 수 있거든요. 그게 10m가 되든 20m가 되든, 내가 웬만한 사용 환경에서는 원격으로 시동을 걸 수 있게 리모컨을 옵션으로 제공을 해주는, 옵션이 기본 옵션입니다. 그냥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편리하게 잘 쓸 수가 있는데 타사 제품들은 이 리모컨과 본체가 고유 시도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리모컨을 분실을 한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되는 요지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고유 신호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물론 해결은 해주겠지만 그렇게 빠른 피드백이 어렵다, 이 얘기죠. 하지만 이 제품은 리모컨을 분실해도 추가로 리모컨만 구매하게 되면 바로 시동을 걸 수 있는 고유 신호값이 아닌, 이 부분이 궁금하기는 해. 만약에 그럼 같은 회사 제품들이 세 개가 동시에 있다, 그러면 부르릉 걸면 동시에 다 걸리나? 여분의 열쇠만 가지고 있으면 시동을 걸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리모컨을 분실해도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제품, 만약에 1년 전쯤에 나왔었으면 제가 시동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제품이었는데, 지금은 조금은 흔해져 버린 원격 시동과 버튼 시동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크게 말씀을 드리질 않았고요. 제가 실사용을 해보았을 때 이 제품의 장점이 무엇인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가 궁금해하실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발전기 캠핑에서 활용이 되냐 안 되냐로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결론만 말씀드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캠핑장에서 이 제품을 저녁에 활용을 한다? 안 됩니다. 시끄럽습니다. 낮에 틀게 되면 이 정도 소음이면은 조금 참고 들으면 괜찮을 정도인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저도 굉장히 넓은 곳에 텐트가 많이 없는, 제가 거기서 구독자분을 두 분을 뵀는데, 아이고, 인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저녁에 조용한데 시동을 거는 순간 바로 껐어요. 이게 조용하니까 틀 수가 없겠더라고요. 소음 박스를 활용하지 않는 이상 이런 제품군들, 캠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계실 때는 활용을 할 수가 없다. 아무리 조용해도 단체 캠핑에는 쓸 수가 없다. 거기서는 파워뱅크를 활용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라크링에서 출시한 RK4000IE를 소개를 해봐드렸는데요. 오늘 소개를 해드린 이 제품 한 대를 나눔 이벤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후 나눔 이벤트 신청해주신 분에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하지만 제 영상은 참고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샴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불스워샷 넣어봐야 되겠다. 넣으면은 조금 부드러운 소리가 나지 않을까. 쓸데없이 궁금하네 이거.